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SQL문을 먼저 작성을 할 건데요. 자, insert into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은 topic이죠. 클래스의 이름은 topic입니다. 그리고 title 값과 저는 description 값을 등록을 해줄 건데요. 자, 실제 내용은 우선 title, description 너무 기네요. DSC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SQL문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DB query는 똑같고 SQL이라고 하고 그리고 then function result 이렇게 해서 결과를 가져오고 세미콜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title과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params의 실제 변수로 title의 값을 저는 no express라고 할까요? 그리고 DESC 왜냐면 얘와 대응돼야 되죠. DESC의 값으로는 express is framework for web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aram을 이렇게 주는 거죠. 또는 이렇게 변수 처리를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있는 파란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별도로 변수를 뺄 필요가 없죠. 잘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파람이 있었던 부분에다가 직접 객체를 정의한 것 뿐이에요. 차이는 없어요. 예,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지를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지를 한번 보면 result라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켰을 때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run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insert 시킨 express라고 하는 title의 행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추가된 결과를 이렇게 화면에 추가가 됐습니다. 방금 제가 추가한 타이틀 보세요. express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출력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있는 코드에서 바로 이 result가 출력된 거죠. 즉, 우리가 insert를 한 다음에 이 function이 호출되면서 result로 우리가 인서트한 데이터가 출력된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인서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서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요거를 다시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된 데이터를 수정해 볼 건데 자, 그때는 SQL이 어떻게 돼요? update 그리고 topic set 그 다음에 title을 저는 title이라고 하고요. 뭐 description은 안 할게요. 그리고 where rid의 값을 RID라고 이렇게 두 개의 치환자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DB query를 할 때 SQL을 첫 번째 인자로 주고 params의 title 값을 저는 express.js로 주고 그리고 RID의 값을 12
2. 요거죠? 요 값입니다. 그걸 줬습니다. 그 다음에 then function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저 function의 result라고 하고 그 다음에 console log result라고 했을 때 어떤 값을 return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자, 실행을 시키니까 보시는 것처럼 1이 나왔어요. 끄고 다시 한번 코드로 가보니까 result 값으로 1이 나왔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업데이트, 즉 수정 행위를 하게 되면 이 orient.js는 그 결과값으로 몇 개의 행이 수정되었는지를 보여주나 봐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run을 했을 때 방금 제가 그 실행시킨 express.js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도 우리가 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delete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익숙하시죠? SQL delete from topic에서 where rid는 rid라고 이렇게 하고 dbquery는 SQL의 params의 rid의 값으로 샵 12:2를 주고 실행된 결과는 then 안에 있는 function을 호출할 건데 콘솔 로그를 통해서 result에 어떤 값이 담기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 숫자 1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결과를 리로드를 해보면 행이 하나가 삭제가 된 거죠. 아마도 삭제된 행의 숫자가 출력되는가 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delete from topic, 토픽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살펴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한 거냐? C create, R read, U update, D delete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제어할 때 가장 중요한 명령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주 중간 중심에서 이 코어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에 붙이는 작업을 이제부터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